자, 그럼 약속대로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김범순 TV. 자, 여기서 이제 몸 풀어야지. 팔벌레 뛰기 10회 시작.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그렇지. 셋. 출발. 여기는 별로 안 높아. 이 무악산도 그냥 올라갔는데 뭐 이거는 뭐 껌이지 껌. 오빠 혼자 좀 빨리 뛰어가면 한 10분 엄청나죠? 안녕하십니까, 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이고요. 아침에 모닝런을 했습니다. 집에서 쉬다 보니까 뭔가 좀 퍼지는 것 같고 몸이 좀 찌뿌둥해서 집 뒤에 뒷동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천천히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이 산 냄새랑 너무 좋습니다. 흙 냄새, 더워. 나무 냄새. 더워. 목말라. 자, 먹어. 여기를, 응. 여기를 이불을 딱 깨물고 먹으면 돼. 나오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은 그냥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게 나맞지. 남자들끼리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 명은 아예 안 올라간다 하고. 한 명은 아예 안 올라간다 하지. 그리고 한 명은 입구에서. 에이. 한 명은 입구에서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트 가자. 내려가고 나면 마트 가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여기가 편해 보이잖아. 아빠 혼자 갔으면 왼쪽 저쪽으로 뛰어서 올라갔을 텐데. 제가 혼자 산에 올라갈 때는 와이프가 안 챙겨주더니 오늘 저희 아들과 같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이 모기 퇴치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몸에 뿌리고 옷 위에 뿌려도 되고 살에 뿌려도 되고 그 얼굴만 피해서 좀 이렇게 뿌리면 근처에 이게 모기가 안 온다는 거죠. 벌레 이런 것들이 다 도망을 간다. 그래서 이걸 뿌리고 가라 해서 밑에서 뿌리고 왔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제가 마지막에 이 브랜드와 이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아예 안 오지.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벌레 엄청 많이 오거든. 얼굴이랑 이런데. 근데 지금 전혀 근처에 벌레가 꼬이질 않습니다.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땀 냄새를 맡으면. 저희 아들은 이렇게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팔다리에 모기가 물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자. 물리고 간지럽고 이러면 딱 말해. 그러면 이거 효과가 없는 거잖아. 원숭이다! 원숭이. 자, 다 왔습니다. 무악산 올라갔을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김봉삼의 심신 단련장, 심신 수련장이 나옵니다. 수련장? 도착. 시간은 23분 걸렸습니다. 김봉삼의 심신 단련장. 이 김봉삼이야. 응. 야, 머리 태우고 있지? 응. 아빠 머리 태우고 있지. 가슴을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건 좀 더 벌리고 팔을. 그렇지. 그래가지고 딱 하나. 그렇지. 오, 잘하네. 제일 높은 데가 있다. 손이 미끄럽네요, 손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산에서요. 어? 원투 원투. 6단계. 오, 7단계. 오, 8단계. 들어가. 오, 굿잡.
단련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따 하나 여기 꼽으면 되지. 어, 중간에 딱 올려. 그렇지. 그래, 딱 소원 빌어라. 오케이. 오케이. 무슨 소원 빌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을게. 이루어지길 바랄게. 혹시 뭔지 물어보면 대답해 줄게가. 아니. 뭔데? 소원은 말하면 있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아빠. 응. 좀비처럼 해줘. 좀비. 응. 다리에 간지러운 데 있습니까? 아니요. 물린 데 있어요? 없어요. 뒤로 돌아보세요. 오, 저도 뭐 위에는 긴 팔이라서 그렇다 치고 다리에 뭐 물린 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한 방 안 물렸습니다. 저희 둘 다. 와, 대박이다. 자, 그럼 약속대로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협찬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 돈 내 산입니다. 이름이 그라운드 플랜 버그 프리 되어 있네요. 의약 외품. 향이 막 그렇게 독하고 이러지도 않고 은은하게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 산에 들어올 때는 이거 무조건 챙겨야 되겠다. 아까 올라갈 때 6시였는데요 지금 17분, 한 시간 17분 걸렸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 자극이 되는 영상,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 재미있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